배달 오토바이인데요. 지금 배달하고 나오는 오토바이를 사고 납니다. 어디서?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밤에는요, 밤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이중 주차를 해놓은데요. 이렇게 중간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들어가던 중에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네, 저렇게 이중 주차한데 밤에는요, 다 그렇게 한대요. 자, 쭉 가고 있다가, 여기서, 으아! 하하. 오토바이 들어오는 걸 보고 멈췄는데 오토바이 쑥 오면서, 여기서 관람차 설렁 넘어가서, 멈추네! 멈췄는데 오토바이 꽝. 누가 더 잘못했나요? 오토바이는 내가 갈 공간을 왜 와? 중앙선 침범했잖아. 불법차는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 그럼 여기 오토바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나는 그러면 이차 치울 때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불법차 보험사는 중앙선 침범 안쪽이 더 잘못한 겁니다. 불법차가 더 잘못했습니다. 아니 누구 편이야?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차 보험사 말대로 불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습니까? 오토바이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은 6%밖에 없네요.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는 게 36%.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는 게 58%. 우회전은 천천히 해야 되죠. 블박차는 이중 주차된 것 때문에 중앙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은편에 오는 차가 없어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빠르게 우회전했기 때문에 오토바이 100%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이중 주차된 거 내가 그걸 어찌 알아요? 그건 그쪽 사정이죠. 난내 차로 가는 거기 누가 역주행했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갑자기 블박차에서 놀랐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원인은 이중 주차량 때문이에요. 둘다 운이 나빴어요. 50도시면 누가 더 잘못이겠느냐? 근데 우회전은 천천히 해야 되죠. 밤 12시 넘어서 이중 주차된 차들이 집을 많다는 거 오토바이 들어갈 때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많이 다니면은 그 동네 아파트 사정 잘알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오토바이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오토바이는 우회전할 때 천천히 돌아야 돼요. 천천히. 저기 만약에 오토바이가 급하게 돌다가 여기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누가 여기 애들이 여기 서서 내 엄마랑 애들이랑 아빠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오시지? 하면서 아빠 오신대 그럼 마주 나오고 딱서 있었어요. 여기 서 있는데 오토바이가 덱 돌다가 때리면은 누가 더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회전은 천천히 해야 되는 겁니다.